자, 오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아니죠.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잉태할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그의 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할 자라는 거죠. 예.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요한은 조금 특이한 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유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수많은 이들에게 회개하며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따랐고 열광하였어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이 요한을 따르니까 이 요한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오늘 본문에 사람을 보내네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예. 자, 이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당신 정체가 뭐야? 이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설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대단하죠. 또 어떤 사람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나를 소개하는 것이 일반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의 핵심을 알았어요. 자, 질문하는 사람은 뭐가 궁금합니까? 이 대단한 일을 하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는 이 사람이 혹 메시아는 아닌가? 그리스도는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거죠.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 질문하는 사람이 또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내가 선지자냐? 아니다. 계속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19절에 그들의 직분을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단 앞에서 봉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다른 지파와 달리 분깃이었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제사장 밑에서 종교적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된 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니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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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끈기 있게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왜 질문을 하죠? 22절에 나왔죠. 왜 자꾸 대답을 듣고자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이 사람을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정체가 뭔지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할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갖다 줄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줄기차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이 세례 요한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자기를 보낸 사람,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사람은 누군가? 24절에 있어요. 그들은 누가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냈습니다. 자,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속으로는 탐욕과 교만이 가득한 그런 주님 앞에 꾸지람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발견했지만 이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힘과 권력과 배경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알아와라 좋은 마음으로 접근했겠습니까? 경계하는 거죠. 뭐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예, 바리새인의 보냄을 받은 심부름을 하는 이 제사장과 레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일을 감당하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사장의 직분이 원래 혈통적으로 아론의 지파들이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타락해서 이 사람들이 세우기도 하고 자르기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시대는 대제사장이 혈통으로 생긴 대제사장이 있고 이 사람들이 세운 대제사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그걸 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낼 보고서를 갖기 위해서 계속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말 저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이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소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하죠. 이 말씀을 전하는 소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기는 도구다. 오직 주님의 도구다. 그런 자기의 사명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이때 여러분들 제사장과 레인들과 세례 요한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작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인들은 그 세상의 권력에 붙어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런 험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눌려, 세상이 주는 짐에 눌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나를 고용한 힘 있는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신경도 못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의 나가 어떤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세상의 환경에 시선이 꽂혀서 내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앞에서의 나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너무나 큰 칭찬을 받은 세례요한입니다. 자,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예,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세례는 세례 요한이 창안한 것이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자 이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세례 의식을 거쳐야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누구에게 받으라 합니까? 유대인도 받으라 하는 거죠. 모두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요한이 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하느냐 묻는 거죠. 뭐라도 티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세례 요한은 너는 어떤 이유로 세례를 주느냐? 세례 주는 동기의 이유를 묻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어떤 동기로 세례를 준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 26절을 보면 어떤 세례를 준다고요? 물세례를 준다고 얘기하죠. 자 33절에 가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3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세례를 주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주죠? 성령 세례를 주죠. 자 요한이 주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좀 형식적인 그 절차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며 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이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와 자신의 세례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자, 그 26절 뒤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나는 물세례를 준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정결하게 되는 마음밭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예,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 물세례를 주면 주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많은 영적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자. 이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영향력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닦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는 이 대단한 사람이 내가 누구냐 할 때 나 이래 대단한 사람이요 말하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건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노예가 하는 일조차 내가 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나는 그에 비해서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업적을 날마다 곱씹어보면서 스스로 즐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 거실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악수한 사진을 정말 이만한 크기로 확대해서 붙여놨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악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요한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의 나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나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는 항상 자신의 입지를 자랑하는 사람 마음에는 항상 섭섭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님 보고 일하면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일한 거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심부름한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 안에 레인들이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흡족해서 칭찬을 받으면 괜찮은데 넌 왜 이거는 안 알아하니? 넌 이게 좀 부족하지 않니? 라고 책망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섭섭하죠. 사람 앞에 하는 일은 섭섭한 게 있어요. 그리고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섭섭함이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아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환경이 좋은데 난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어째요? 그럼 섭섭함과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과 배신감이 끊일 날이 없어요. 자, 이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의 시선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나로 인해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는 화평케 하는 도구로 나를 보내셨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모든 하나님 자녀가 호흡이 있는 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했는데 사람에게 한 것은 그 사람이 되돌려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챙겨주고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 은혜를 몰라.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일 때 주님께서 나한테 그냥 하라고 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미리 알려주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쉽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닦아주는 이 일을 하는 이 사명은 세례 요한만이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호흡이 있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간데 나만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벗어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벗어버리고 내 좋은 대로 후루룩 살겠는데 주님 때문에 아이고 벗지도 못하고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명이 아닙니까?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 특별한 사명.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관계하는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세상에서의 내가 감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 요한이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끝에 감옥에 갇혔죠. 주님 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명 감당한 결과가 감옥에서 세상을 마감하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세상에서의 존재, 정체성을 따지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큰 칭찬을 받았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또한 감당해야 되지만 나의 위치에서, 나의 관계성에서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또한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내가 살아있게 하신 그 원동력이 무엇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한 사람이 완벽하게 해내는 경우는 없어요. 자 모세를 보시면은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을 대업을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다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모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을 했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뒤를 이어서 내치에 힘쓰고 나라를 다스리 정치를 잘했고 경제를 살렸어요. 그렇게 각 사람마다 하는 일은 다릅니다. 자,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면 제가 이제 제 다음의 사람 뭔가 다양하게 아름답게 더욱더 아기자기하게 해야 할 일이 많겠죠.
한 사람이 하나의 주님의 일을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고 우리는 부분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세상의 역할이 무겁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겁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이라 느끼는데 그게 무겁게 느껴지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의 나에 꽂혀 있다는 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꽂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기쁨 가운데 무거운 짐도 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깨닫고 오늘도 그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